안녕하세요. 초록 플라워입니다. 제가 가게가 작은 가게라 꽃을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시클라멘인데요. 큰 종이에요. 잎이 정말 커요. 손바닥, 거의 손바닥만 하려고 해요. 꽃봉오리도 이런 모여서 수국처럼 봉오리가 아주 크죠. 이렇게 색깔 밀러 이렇게 나와서 얘는 여섯 색깔인데요. 포토가 좀 큰 종이에요. 포토가 아주 커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시클라멘이 겨울 꽃이라고 그래도 삼계절 꽃이 나오는 애예요. 여름에는 알뿌리로 있다가 이렇게. 꽃 색감이 분홍 빨강이 주홍색으로 비치네요. 이렇게 연분홍 살짝 더 분홍인데요. 잎도 아주 시원시원하니 너무 싱싱하고 예뻐요. 시클라멘이 집에 있으면 다른 꽃들이 없을 때 하나씩 있으면 정말 기분 전환시켜주죠. 작은 정도 이쪽에 있는데요. 겨울인데도 작은 종이 이렇게 꽃이 송송송 나오고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너무 예쁘죠. 색감이 입술처럼 꽃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제일 예쁘죠. 겨울에 이렇게 꽃이 피니까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쿠피아도 있고요. 제가 난들도 여기 좀 데려 있는데요. 난을 많이 있어요. 카톨레아 옐로우 킹인데요. 향도 있어요. 너무 색감이 예쁘죠? 그리고 환타지아. 환타지아라고 꽃이 다 폈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향이 피는, 향이 나오는데요. 가게가 작아서 향이 가게 안이 가득합니다. 카톨레아랑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금나비 호접이라고 있고요. 틸란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덴파레, 미니 덴파레, 미니 카톨레아, 사파이어. 사파이어도 가격도 싸고 예쁘죠. 여기 오돈토도 있고요. 난들이 이쪽 오른쪽에도 많이 있는데, 개발선인장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는 꽃봉오리가 작을 때 영상을 올려서 꽃봉오리가 좀 작게 보이는데요. 지금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베란다에 데려가서 다시 꽃대 올린 애예요. 너무 잘 맺었죠. 개발이 여기 미니 정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화사하게 피었어요. 개발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찐분홍이에요. 그리고 여기 잎꽂이도 잘 되고 꽃도 화사하고. 여기 소엽이랑 다른 애들도 있어요. 체리 부케 있고요. 여기 해왕안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덴마크 무궁화. 얘는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이 나오는 애라서 지금도 꽃봉오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빨간색인데요. 덴마크 무궁화가 노랑, 분홍 뭐 여러 색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라늄도 있고요. 여기 포인세티아. 겨울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죠. 얘는 포라고 그러는데 꽃 같죠? 꽃은 요 안에 수술이 꽃이래요. 이렇게 수술이 보이죠? 크리스마스에는 꼭 요 포인세티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라, 적색 카라도 있고요. 여기 안스리움, 뭐 벵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짠. 그리고 여기 녹보수. 제가 꽃들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리홍 잎이 너무 예쁜 아이죠? 지리홍이 사파이어도 있고요. 제가 난 꽃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소엽하고 같이 생겼는데, 근데 조슬란이라고 좀 비싸요, 몸값이. 한 촉에 10,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얘는 40,000원이에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꽃이 지금 질려고 그러고 있는데, 꽃이 한 3개월 더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싼 나이에요, 얘가. 그리고 여기 비싼 아이가 또 있는데, 여기, 왓세리. 보이시나요? 여기 왓세리라고 뒤에 있죠, 뒤에. 얘는 6만 원이에요. 제가 가져온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아이는 제가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카스테라고 자주색 꽃 올라오는 애예요. 꽃봉오리가 아주 크게 되죠. 뒤에는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세척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여기도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뒤에 있어요. 황금 허접란도 휴경재배 해놨거든요. 보유기. 유니카톨레아 노랑이고, 여기도. 옐로우. 레드도. 색감 너무 예쁘죠? 입술처럼. 불꽃이에서 꽃대가 나왔는데 뿌리 한번 보실래요? 진짜 튼실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식용재배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고베타라고 향이 하루 종일 나오는 애예요. 꽃은 조금 색감이 이래도 향이 너무 좋죠? 사파이어랑 특이한 대파리고요.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나늄, 아니, 여기, 시클라멘을 보여드리면서 다른 종을 조금 보여드렸어요. 시클라멘 너무 예쁘죠?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